방금 바코드 전적 되게 좋던데? 175승 30패던데? 원래는 전판 이기려면 내가 저그하고 무탈에 가면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. 이게 상대 빌드를 보면 아쉬워. 이나마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쌍구발이면 막기 힘드신데 선내어인 거 보면은 무조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00% 그거를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하시면은 이기면 상품권 준다는데요?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아, 카톡으로 주신다는데 진짜 주나? 이기면 상품권 준다고 하네요. 이 방은 안 줄 것 같긴 하지만 상품권 받아야지. 상품권 얼마짜리인가요? 종족 자리 상황이 상대 투저그 원테랑 같습니다. 또 저도 돼야 씨 저도 때 졸라 잘 나오네. 저저프네. 오케이, 할만하다. 저저프는 할만하죠. 저퍼프가 패드가네. 이겼죠. 투저그 원토스 나왔다고 패드가면 지는 겁니다. 이미 이겼어요. 이기고 나서 말하라 했는데 이미 이겼는데?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안 되나? 상품권 받아야 되는데? 어제 포르토스를 너무 트레이닝 해놔가지고 토스 때문에 일단 질 자신이 없네. 거의 공방에서는 우리 토스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데 종족 중에
수 자신감 만땅이네. 어, 레어? 패드인데 레어를 간다고? 씨. 어느 나라 빌드야 이거.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거. 역시 어웨이는 암이 많다. 전적 좋으면 뭐해. 전파 다섯이랑 다른 게 없는데. 오 컨트롤 핸드폰. 일단 실드라를 했지만 프로브가 아 질럿이 포모가 됐기 때문에 프로브 두 개 째면서 부자 삼드라 이러면 29가 되죠. 그러면 두 개 누르면 33이 되겠죠. 프로브 두 개가 째면서 자연스럽게 부자 칠드라가 되는 겁니다. 헤드랑 지금 차이도 별로 없죠. 프리게이트도 더 빠르고 피해 받아서 상대편. 근데 9시즈 형의 오버 좀 놔주지. 어 벌써 사업 됐네? 어 사업 존나 빠르네 헤드. 왠지 9시도 레어 갔을 것 같은데 아까 바로 팔딱 느리던데. 어 형님 이거 파일런 깨진다. 프로브 나와서 파일런. 파일런 깨지면 안 되지. 어, 빨리 코어 짓고. 코어 짓으시고. 아, 뭐, 멍멍이 소리야. 우리가 지금 다 이겨놨는데, 너 때문에 지금, 니가, 패드가 와가지고 지금, 위험한 거 아니야, 인마. 아, 패드래. 패드가 와가지고. 원래 이제 12시 같은 애한테는 쌍욕을 박아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저런 친구들은 쌍욕을 먹어야 돼요. 아 역시 9시 레어네. 12시 같은 애 자기가 패드인데 루탈 갔다가 9시보다 루탈 늦게 뛰어서 드론 피해 둘러봤고 남 탓하는 전형적인 스알모. 자기가 못해놓고 남 탓부터 하는 어웨이 하다보면 꼭 있어요. 아 루탈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소스 타야 되나? 이제부터 배제한다. 불리하니까.
아니 원래 12시 같은 애한테 바로 그냥 12시 병신아 네가 못해놓고 왜 니을이냐 하고 바로 쌍욕 박아줘야 돼 지금 원래. 왜냐? 자기가 못해놓고 우리한테 뭐라 하니까. 정신교육 들어가야 돼 원래 저런 친구들은. 아 그만 빠게. 아 씨발 정신없어. 너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된건데. 질럿부터 질럿부터 질부터 소매도 쏴줘야 돼 이거. 아 근데 혼자 씌워 이거 이대감이라 분명 존나 많게 하는 거지. 3타에 다시 가자. 커베어 이러면 안 돼요. 커베어 이러면 안 돼. 커베어 이러면 안 돼. 커베어 죽지 마봐. 아직 공중을 이겨야 이길 수 있어. 공중 지면 못 이겨. 안돼 안돼 형님 코베어 죽으면 안돼요. 코베어 잘 위에서 싸워봐. 아 코베어를 너무 많이 잃었다. 그래도 뭔가 잘 싸웠는데 은근히 코베어만 안 잃으면 할만한데. 잠깐만 모르겠다. 아 나 괜히 질러 찍었다 씨. 방 딸려가지고 지금 형님 병력 관리 좀만 잘해줘봐. 이거 이겨야지.
일로봐. 한번씩 가자. 한번씩 일단 깨고. 한번씩 깨고 펌프 해야 돼. 퍼페어만 잘 먹으면 이길 수 있어. 퍼페어가 너무 없는데? 상대 업그레이드 줬나? 아 상대 노업이라 무조건 이기는 데였네? 이거 퍼페어 아까 6개까지만 잘 모으셨으면 진짜 커피어만 잘 먹으면 이길 수 있어. 왜냐 이번 싸움 이겼거든. 12시 씨발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네. 민망했나 씨. 아니 버팅기라도 하지. 왜 나가? 아무것도 없으면서. 12시 같은 애들 존나 불켜. 아니야 그게 아니야. 12시가 뭔가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갔어. 살았는데 존나 개머라 했잖아. 나오지도 못한다 암 좋아한다고 개못한다고 처음부터 뭐라 했다가 뭐하냐고.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갔잖아.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12시 같은 애 극혐이라고. 왜냐면 자기가 못했는데 자기가 못한 걸 모르고 일단 남 탓부터 하잖아. 그러니까 9시는 펑크를 안 받고 레어였고 12시는 펑을 두 개 받고 레어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두 차례 자기가 털렸는데 일단 남 탓부터 하는 거지. 우리 왜 안 나오냐. 안 나온 게 아니라 상대가 패드라 드라가 빠른데 어떻게 나가. 야 문상 준다매 문상 줘. 문상 준다매 이기면 문상 준다해서 들어간 건데. 요미 APM도 120 신발 때려야겠다. 신발 때려보겠습니다. 아 D&D 한 바로 D&D 했네. 바로 D&D 때려버렸는데요 요미라는 친구. 리플 한번 볼까? 그니까 이게 12시가 상대가 투저고 원테란이면은 이 두성 무탈을 해도 되는데 그 심지어 가스도 늦게 했네. 스폰인 짓고 가스인데 그 세 번째 나온 드론으로 가스를 지었기 때문에 가스가 여기가 더 빠르고 해서 그 펑콘도 짓고 하니까. 제목 추천 바랍니다 형님들.
우리 다버치 이제 패드라 한번 질러 찔러서 피해 줬잖아.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병력을 안 뽑고 계속 드성만 하고 이거니까 여기는 드라 빠르잖아.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이제 6, 7에 26포 해달라 하고 7드라라 드라가 조금 상대보다 느리지만 여기 이제 사업이 되잖아. 난 이제 사업이 돌아 이제 눌렀고 이제 당연히 못 나가지. 상대 병력도 많은데. 그니까 스파이어가 여기가 훨씬 빠르잖아. 지금 여기는 홈네어랑 9시간. 그래서 이제 여기 뮤탈이 뜨니까 두 분 뭐하냐. 킥킥 대단하다. 킥킥킥킥킥킥. 여기서 한번 뺐어야 돼. 한번 싸우다가 여러분 키키키키키키키 두 분 전혀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. 그러니까 이제 무탈에 본인이 털려서 할게 이제 세팅밖에 없잖아 얘는. 이런 식으로 쓰리에틱 들어. 은근히 뮤탈 컨트롤 잘하네. 또 다시 진짜 두 분 키키키 대단하다. 개 못한다. 혼나 웃어. 나오지도 못한다. 근데 못 나가긴 했어 진짜로. 아 병력이 너무 많더라. 근데 왜 못 나가냐. 아 이 새끼 채팅 겐세이 때문에. 근데 이때는 안 나가는 게 좋았어. 질럿이 소모돼서 칼도 한 부대랑.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억지로 나가려다가 이 드라 다 먹혔으면 GG였거든요? 그리고 형님이 커세어를 죽으면 안 됐거든. 저 얘 살았잖아. 얘가 그냥 버텨만 있어도 히드라 여기 한 부대 꼬라박으면 썬큰 6개니까 여기다 꼬라박으면 우리가 이제 분명 소모되니까 좋은데 뭔가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더라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뚫으려고 발질을 선택을 한 건데 발질 안 해도 됐었다 이거. 이번 판 발질 안 하고 그냥 드라마 찔 거랬어. 그니까 이때 커세어 이때 솔직히 위험했어. 왜냐? 커세어가 원래 드라곤 위에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 질러 어택 하시느라 커세어가 여기 가서 드라곤에 맞고 뮤탈 한 부대랑 여기서 세 개 네 개 죽어서 이제 여기서 공중이 상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고 드라 죽으면 여기 아까 좀 뭔가 애매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잘 싸웠어. 봐봐 여기까지 안 나가다가 스폰인프까지 짓고 하려다가 이제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나가버리더라. 내가 이제 딱 다버시 넥서스 깨는 순간 나가더라. 왜 다시 살아나려고 스포어도 깨고 가스도 지었잖아. 스파도 짓고 어, 근데 상대도 사회 처리 히드라라. 좀만 시간 더 줬으면 존나 많이 나오긴 히드라가. 아니야. 그냥 나가, 내가 말했잖아. 그냥 나갔다 했잖아. 피아. 존나 부자잖아. 드론 다 채워놨고, 펑컨도 다 해놨고, 이제, 뗄 거 다 째놨는데. 나가잖아, 여기서. 여기서 왜 나가냐 이제 우리가 9시 죽일 것 같으니까 경기를 뭔가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잖아. 근데 우리한테 못한다고 하고 존나 계속 웃고 채팅러쉬 오지게 했다가 존나 민망 어떻게 이기냐고 했다가 이제 이기니까 이제 우리가 야 이겼다고 할까봐 이제 나간 거지.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 나가가지고 졌을 수도 있어. 만약에 혹시라도 상대가 물량 터져서 싸먹혀가지고 원래 나가면 안 되지. 지금 이거 나가면 뭐 점수 떨어지고 이런 거 있어야 돼.
스타는 그냥 애들이 지들 맘에 안 들면 나가버리니까. 저런 애들 비유까지 맞춰줘야 돼. 근데 상대도 패드라서 드라를 계속 뽑아서 패드 포토할 거면은 드라를 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 타이밍에 나갔던 타이밍이랑 포하기 전에. 아, 동근이 형님 안녕하세요. 제가 드라가 빨랐잖아요. 패드랑 거의 차이 없는 드라라서 프로 못 박아요. 다섯시 프로보도 네다섯개 잡혔던 상황이라 드라 뽑기도 빡센데 포토 박으면 드라를 안 뽑아야 되니까 센터 밀리지 오히려 더 드라 뽑는 게 맞지.